이 자리에서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고완순입니다. 고완순 삼촌을 만나기 위해 북촌리로 향했습니다. 먹을 간식도 간단히 챙겼는데요. 아이고 삼촌 계실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삼촌. 아이고 내 미식을 영 잔뜩 가져오네. 나 우리 곱다컬 우리 삼촌하고 지실 먹재. 네. 지실 먹재 쌈을 짤 먹었습니다. 지실도 큰큰한 거. 큰큰한 걸로. 이게 보리빵도 가져왔지. 아이고, 아이고. 들어오세요.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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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진짜로. 감자와 보리빵을 보니 어르신은 옛 생각이 물씬 피어오르시나 봅니다. 그 옛날 생각이 다시 돌아와 버름신에 생각나. 상어떡 이거 하나 제사 때 얻어먹자면 하나 털에가 안 오거든. 반쪽알이. 먹을 것이 없어갖고. 감자와 상어떡도 기여하던 시절. 사삼은 삼촌에게 지독한 배고픔의 기억이기도 한데요. 제주도에 이 사삼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무슨 유독 이 동네만. 무슨 이 동네만 보다 여공도 많은지. 선거 오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 국회의원 뽑는데 이제 남과 북이 한 대로 하자 김구 선생님은 그랬다 하고 제주도에는 선거를 선거 인원을 다 안 쳐버렸다 하더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북촌 사람들이 끼어들게 된가 봐. 선거를 안 해보니까 너네는 빨갱이들이다. 에이. 의심을 막 받는 과정에 군인 두 명을 죽여보니까 우리 마을 사람이 죽였지 않느냐. 북촌 초등학교 고완순 삼촌에게 이곳은 서슬퍼런 그날의 기억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기관총으로 쏘아 죽이고. 제가 아홉 살 때거든요. 네. 우리 식구는 세 살 먹은 남동생하고 여섯 살 더 먹은 열다섯 살 먹은 언니와 엄마 끌려왔는데 보니까 희한하게 그냥 사람이 바글바글 막 끌려다 온 거예요. 운동장 동쪽에는 울타리에 쇠덩어리가 세 개가 올려 앉아 있는데 쇠덩어리? 응, 뭐가 뿌죽이 나왔는데 이만시큰 구멍이 두 개까지는 운동장으로 향해 있는 거를 제가 봤어요. 네. 남자 머리 한 사람이 앞에 서 있으니까 땅바닥에 북석 주저앉는 앉았는데 총소리가 떠다닥 나더니 그 사람 머리가 없어져 버렸어. 앞에서 쏘아 버렸어. 그러니까 교단 위에서 사람이 탁 쓰러져 버린 거라. 그것을 신호로 해갖고 기관총 그것이 기관총에서 내준 그 쇳덩어리 그 쇳덩어리 구멍 뿡뿡한 것이 운동장으로 막 그냥 총소리가 다다다다 빗발치듯 막 해가니까 어머니가 아니 완순아 대가리 땅에 박으라 대가리 땅에 박으라 막 소리 질르다가 어느 순간 총소리가 멎었어요. 그래서 막 엄마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엄마는 이렇게 누워서 죽었는데 아기가 배후에서 막 가슴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끈적해서 보니까 이 그 엄마가 죽으면서 맞은 피가 땅에다가 그때 잔디밭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손이 이렇게 뻘겋게 묻으니까 제가 엄마 나 손에 피 묻어서 나 무서워하면서 악을 써서 이제도 목소리가 큰데 하여튼 악을 써서 악을 쓰니까 우리 동생도 누나가 우니까 덩달아서 어멍 집에 그러 집에 그러면서 또 소리를 질리니까 저가 소리 질리는 바람에 우리 동생은 죽게 된 거예요. 이 갓나새끼 지금 죽어도 죽을 거 이따 죽어도 죽을 거 시끄럽게 떠들어 보니까 그 몽둥이를 가지고 머리를 두 번을 후려치는데 머리 깨지는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저는 팍팍.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동생이 기절을 했는지 소식이 없는데 제주시 갈 사람 따라 나오라 하니까 막 이쪽 정문으로 막 잡아당기고 매다치고 막 밟으면서 막 이래 왔어. 그러다 보니 동과 서로 갈려버리니까 대나무 묶은 걸로 가지고 딱 중지를 시켰어요. 이제 그때는 중지를 시키더니 한 몇십 명씩 잘라갖고 나가더니 조금 있으면 총소리가 다다다다 나고 그러는 것이 수차례 반복됐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마지막인지도 모르고 잘려나갔죠. 네. 잘려나간 것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서 있는데 엎어져 있는 사람, 자빠져 있는 사람, 베개를 배에 비고 있는 사람, 발이 입에 걸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절거덕 절거덕 소리가 났어. 쇠소리가 났고. 그다음에는 나는 그걸 지금도 지우지를 못해. 해가 구름에 싹 가렸다가 나오면은 그 사람들 죽은 피가 땅에 막 스며들어가고 진갈색이 돼야 되는 땅인데 검붉은 땅이 돼가고 그 겨울이니까 피 뒤에 저르는 땅이 얼었나 봐. 위에는 땅에 살얼음이 되는 거다. 얼음이 돼갖고 햇빛이 반짝할 때는 반짝하는 빛을 나가 느꼈고 뭔 차소리도 닮고 사람 소리도 닮은 것이 그것이 군차가 오면서 사격 중지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하는 소리를. 외할머니네 집에 가봐라 해서 이제 요 옆길로 그러면서 아기를 높여주는데 그때야 동생 얼굴을 봤어요. 이 얼굴이 이만큼 붓고 내 동생이 아니야. 그냥 시퍼렇게 되면서 막 이상해. 50년, 51년도 8월 달인가 사망신고 했을 거거든. 생명을 키워내던 마을의 옹팡밭은 순식간에 죽음의 밭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가 무조건 싫어요. 왜냐면은 무조건 오기가 싫어요. 왜? 두려워요. 죄스럽고. 아이고. 살아서 갔기 때문에 죄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 어른들도 살았으면은 이런 거 좀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죄스럽고 무섭고 너만 잘 사나 해갖고 막 그럴 것 같아. 몇 년이에요? 72년이잖아 지금이. 집에 있는 사람 끌어다가 무조건 총살시키고 어린이, 노인, 여자들 무슨 죄가 있어요? 뭐를 날고 여기 끌려와서 죽었겠어요? 군인은 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거지 사람 학살시키라고 만들어놓은 군인은 아니잖아요. 특별법도 빨리 통과도 안 되고 얼마나 사라질지 우리 살아생전에 해결이 될란지 말란지 모르겠어요. 너무 속상해 정말. 70여 년의 모진 세월을 견뎌왔지만 마음의 빛처럼 산적한 숙제들에 여전히 마음이 무거우신데요. 지난해 6월 고한순 삼촌은 유엔본부에서 사산의 참상을 알리셨습니다. 할머니가 뛰어버린 책이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유엔은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설립된 국제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엔이 설립 취지에 맞게 미국이 4.3의 진실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를 다시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않을까? 이게 평화로운 세상, 제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나서 좀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고.